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평지 처음 보시죠, 울릉도? 네, 처음 봐요. 저는 이 산 속에 진짜 맛있어요, 저는요. 실령수라고 하는데 맛도 실령스러운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곳 울릉도. 이곳에서 일출을 맞으며 여는 하루에는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대가 생긴다. 여기는 내수전 전망대입니다. 울릉도에서 일출로 유명한 곳 중에 한 곳인데요. 해돋이를 봤던 그 어느 때보다 벅찬 기분이 듭니다. 아침이 시작된 울릉도 오촌마을은 여느 때처럼 분주한 풍경이 펼쳐진다. 한편으로는 주상절리 절벽이 만들어낸 비경이, 한편에서는 소소하고 정이 넘치는 어촌마을의 소박한 모습이 펼쳐진다. 전망대에서 내려오는 길. 안녕하세요. 길 한편에 놓인 작은 노점이 눈길을 끈다. 내수전 전망대 바로 아래에 있는 곳인데요. 일출을 보고 내려오다 보니까 출출한데 딱 마침 도토리묵이 있더라고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도토리묵이 따끈따끈해서 정말 맛있고요. 허했던 속이 정말 든든해지는 느낌입니다. 약수도 주변이 붉게 물들어 있는데요. 철분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 약수 맛도 쏘는 사이다 같은 맛이 나고 빈혈이 있는 뭐 여성분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연대교로 이렇게 단음도로 올라가는 길로 가시면은 아주 좋은 곳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저쪽으로 보면은 전부 절벽에 갈매기들. 아, 네, 보여요. 갈매기들. 네. 기류를 잘 타기 위해서. 그 바람을 기다리는 거네요. 네. 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저쪽에는 강릉도예요. 네, 연도교. 네, 연도교인데 그 전에 다리가 없을 때는 이 통로로 배가 지나다녔어요. 네. 와. 네, 평지 처음 보시죠, 울릉도? 네, 처음 봐요. 저는 이 산 속에 이런 분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보통 우리가 해발에서 987m 정도 되는데요. 이미 해수면 밑으로 2200이 올라온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 옛날에 250만 년 전에 이 하산섬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리 분지를 만들고요. 백두산 천지처럼 똑같이 팔테라 현상으로 이 둘레가 이렇게 이 웅덩이가 패인 것처럼 보시죠. 네. 마그마 반이 식으면서 분출된 마그마가 식으면서 푹 꺼져버린 데가 이 나리 분지를 형성한 거죠. 네. 완전히 숲 속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 꼭 수채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와. 진짜 수채화 같지 않아요? 네, 녹색이 진짜 장관이네요. 그리고 또 위에는
계곡에서 바로 나온 물답게 차갑고 시원해서 속까지 시원한 맛이 내려가는 게 있어요. 신령수라고 하는데 맛도 신령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곳을 많이 둘러봤는데요. 이제 배가 좀 출출한데 울릉도 오미 중에 어떤 음식을 추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음식인가요? 울릉도에서는 가장 유명한 곳이 여기 나리분지의 산채 비빔밥이에요. 여기 산채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유일한 이 동네죠. 네, 맛도 있겠죠? 그렇죠. 네, 기대하고 네.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네, 아주 맛있죠. 네. 주민들도 여기 입으로 먹으러 와요. 네. 홍합밥, 오징어, 호박엿, 그리고 산채 비빔밥에 울릉 약소까지. 울릉도 최고의 맛이라 일컫는 울릉 오미, 그중 하나인 산채 비빔밥.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비빔밥을 고추장을 넣기 전에 나물 맛만 보기 위해서 나물을 먼저 먹어봤는데요. 울릉도에서 나는 나물이라서 그런지 훨씬 더 향긋하고 그리고 나물이 없애지 않고 좀 부드러운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요. 짱아찌예요, 짱아찌. 네, 이게 불육경이 짱아찌라고 할까. 지금은 울릉도 여행의 마지막으로 몽드레변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울릉도 여행을 돌이켜보면 울릉도는 돌아가자마자 다시 오고 싶은 곳이 될 것 같아요. 울릉도가 보여줬던 정말 신비로스러운 곳들, 그리고 정말 맛있는 음식, 그리고 따뜻했던 인심들,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면 울릉도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꼭 한 번은 와야 할 여행지라고 생각합니다.